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강아지들의 행동학적 문제에서요, 약물이 필요한 경우는, 도대체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아지의 행동학 문제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요, 뭐 분리불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과도하게 너무 짖는다든가, 지나치게 소심해서 뭐 불안해하고 숨어서 잘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뱅글뱅글뱅글 강아지가 끊임없이 도는 서클링 문제라든가, 이물 같은 걸 끊임없이 먹는 이식증이라든가,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긁거나 물어뜯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강박장애, 다른 개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행동 등 강아지가 정상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행동학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우리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영양제나 보조제 혹은 뭐 산책을 더 시켜주는 등의 어떤 환경적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훈련사분들에게 의뢰하여 뭐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서 조금 행동이 개선되는,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떤 경우 행동학적 문제에서 강아지가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으로 치면은요, 간단하게 기분 전환을 한다든가, 사람과 웃고 떠든다든가,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까지 받아 먹어야 좋아지는 우울증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 약물이 필요할까요? 약물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는요, 강아지의 삶의 질이 안 좋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강아지가요, 정신적인 문제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면은요, 무조건 약물 치료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요, 뭐 분리불안 문제이든 강박증 문제이든 혹은 불안증이든 공포증이든 어떠한 종류의 행동학적 문제라도요, 이미 강아지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강아지의 하루하루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심하게는 고통마저 수반된다면은요, 반드시 약물적 치료 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요, 보조제나 뭐 어떤 환경적 변화나 훈련이나 교육으로는 해결할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에 들어만 가야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문제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충동 조절 문제는요, 어떤 훈련이나 교육 혹은 환경의 변화로는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충동 조절 문제는요, 충동 조절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즉 스위치가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동 조절 문제는요, 선천적인 원인이며 크면서 발현하게 됩니다. 보통은요, 강박증이나 뭐 심한 이식증 혹은 공격성 중에서 뭐 경고 동작 없이 급발진하여 갑자기 반사적으로 달겨들어 물어버린다든가, 미친 듯이 짖는다든가 하는 것 이 충동 조절 문제에 해당이 되며, 일단 원인을 알 수가 없게요. 머릿속에 충동 조절 중추에 스위치가 켜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리고 어떤 외부 자극에도 반응을 못하며 해당하는 행동학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져서요,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요, 말리거나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대개 이런 정도가 심한 충동 조절 문제의 특징은요, 훈련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못하게 막으면은요, 점점 더 증상이 심각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충동 조절 문제가 보인다면은요, 역시 이 경우 약물 치료의 대상이지 교육이나 각종 보조제 혹은 산책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절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다른 동거견이나 가족들에게 상해를 가할 때는 당연히 치료의 대상입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 시작한다면은요, 이것은 결국은요, 화양이나 혹은 그 정도에 따라서 안락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치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동거를 하는, 함께 사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고요, 강아지를 위해서도 빠른 약물 투입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특히 강아지의 공격성이 가족을 위해하는 상황이고 그곳으로 인해서 화양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은요, 사실 수의사의 입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일단 쓸 수 있는 약은 다 쓴다가 원칙입니다. 약물 하나하나 써보며 약물 반응을 보고 다시 다른 약을 쓰고 하는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요, 응급으로 보는 거죠. 일단 빠른 치료를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강아지는요,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도록 가축화가 되어 있으며, 특수하게 브리딩된 몇몇 품종을 제외하고는요, 가족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공격성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자궁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역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충돌 조절 같이요, 자궁이 머릿속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대부분 강아지 행동학적 문제는 자궁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로 인한 공포심이라든가 복도로부터 들려온 어떤 소음에 반응해서 지는다든가, 혹은 접근하는 타인이나 접근하는 강아지 어떤 반응을 한다든가, 갑자기 만지는 주인의 손길이라든가, 혹은 외출과 같이 사랑하는 주인의 갑작스런 부재라든가 하는 이런 특정한 이벤트가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모두 환경적 자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도 있으며 컨트롤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외부의 자극원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요, 역시 약물치료에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외부의 소음이나 움직임이 자극원이라면요, 창문을 가리고 백색 소음기를 사용할 통제를 해봅니다. 통제가 된다면 다행이지만요, 너무 심한 소음의 환경이나 혹은 지나치게 예민하여 작은 소음에도 짖는다면요, 이건 역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접근하는 사람이 자극원이라면요, 산책을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다녀서 사람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지만은요, 아주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흥분하여 짖기 시작한다면은요, 이것은 역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요, 약물 치료를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중등도 이상의 불안이나 공포증은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강아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강아지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포유동물이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감정입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요, 불안하다는, 무섭다는 감정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되어 우리의 생존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불안증이나 혹은 공포증이 지나치게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증이 심한 아이들의 증상은요, 뭐 분리불안증, 혹은 소리공포증, 혹은 범불안증 등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에 따라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며 심하게 짖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중등도 이상의 불안감을 호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아이들은요, 역시 약물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환경의 변화나 여러 보조제로도 이런 것들은 해결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혹시라도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훈련을 보냈으나 훈련이 실패했다면은요, 바로 약물 치료에 들어갑니다. 훈련이 실패했다는 의미는요, 이미 훈련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훈련을 받을 상태도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애를 훈련을 그냥 보내버린 거죠. 이것을 계속 훈련으로 해결하려고 재차 훈련을 시킨다면은요, 점점 더 보나마나 상태는 악화되는 게 일반적이며, 결국은 여러 번에 걸쳐 훈련을 받은 강아지는요, 증상이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는요, 치료도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나중에 약물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런 애들은요. 이것은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요, 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환자를 고쳐보겠다고 해병대 캠프에 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증상은 더 심해지고 말지 결코 귀신 잡는 용맹한 해병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훈련을 보낸 데 실패했다면은요, 약물 치료를 들어가고 그 약물 치료로 강아지가 안정이 됐다면은요, 그때 훈련을 들어가는 게 치료의 순서입니다. 즉 약물 먼저 투입이 돼서 훈련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강아지는 건강한가요? 다행히 대부분의 강아지는 여러분의 곁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닌 강아지의 선천적인 문제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아이들도요, 잘못된 것이 아닌 그냥 조금 다른 아이이고요,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요, 강아지가 어떤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